dream. We were... 원래 방송 저... 이거 해야죠. 원래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최근에 어저께 그 대탁에서 준비한 미디어 간담회를 저희가 참여하고 왔는데요. 네. 어, 일단 탁구 업계에서 종사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여러 해외에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왔는데요. 네. 아주 잘 오셨어요. 저도 이거 지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어제 그 간담회를 못 갔기 때문에 네네네네. 카페에 지금 제가 그 올라온 글들을 보고 네네. 어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글 네. 하나 썼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회원분들 중에서 왜 거기에 못 갔느냐. 네네네. 그거 뭐 좋은 방안인데 왜 이런 얘기도 못 했느냐.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좀 네네. 살펴봤는데요. 네네. 제가 카페에 쓴 글하고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아서 네네. 저는 좀 사실 안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왜 대탁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가는 입장이에요. 일단 제가 어저께 들었던 내용에서 예. 일단 저도 이제 대탁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냥 내 머릿속의 생각과 예.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 의견만 냈었던 건데 예. 어제 들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달랐던 부분들은 뭐냐면 예. 예산을 딸 때 예. 예산을 팔려면 문광부에서 좀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탁도 처음에는 이제 개인 랭킹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예산 자체가 문광부에서 이렇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체전 같은 개념. 왜냐면 이제 운동 스포츠 종목들이 개인 종목이 있고 단체 종목이 있다 보니까 포커스를 다 단체 종목으로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탁구가 만약에 그 개인 종목으로 간다라고 하면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그거 이해가 가요. 문광부 네. 입장도 이해가 가고 네. 대탁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네. 대탁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유승민 회장님이 회장님이 당선되면서부터 더욱더 거세어진 요구 중에 하나인데 생활체육의 부수 정리 문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지금 문광부에서 얘기하는 디비전은 네. 부수나 레이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상관이 없죠. 네. 네, 문광부 예산은 스포츠 발전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이 스포츠 활동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탁은 아마 디비전 리그 예산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탁구인들이 염원하고 있는 네. 이 부수 문제 정리했을 것이냐 생각했을 네, 네. 거고 문광부는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탁구의 그러니까 일단 부수 문제나 뭐 레이팅은 개인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광부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유럽에 선진화되어 있는 그 탁구 문화 네, 네. 거기서 하고 있는 리그전을 어떻게 한국에 도입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일본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일본도 네, 네. 엘리트 시스템을 없애고 생활체육으로 가면서 네. 이런 그 리그전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지금 엘리트를 위한 J리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한국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한국은 엘리트와 지금 그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그걸 통합하겠다고 해서 협회가 지금 양 협회가 통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회 내부의 통합의 문제가 항상 지금 갈등의 요소로 네네.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디비전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세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유럽식 탁구 디비전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탁구 저변 확대를 할 것이냐라는 네. 문광부의 입장. 네. 그리고 협회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의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부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네. 거기에 또 다른 안건으로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어떻게 잘 그 갈등을 융합을 해서 협회를 그렇죠. 발전시킬 것인가. 이 세 네. 가지의 목표가 혼재돼서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맨 처음에 그냥 그 대탁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예. 그 그냥 외부에서 그냥 T1, T2, 예. T3를 이렇게 바라봤던 거는 이게 부스인가? 근데 왜 자료상에는 T1에 나와야 되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지? 뭐 또 보면 어떤 부스 그렇죠, 몇 프로 나와라 몇 프로 누구 나와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들어봤을 때는 이게 접근 방법이 T2, T4, T3, T2, T1이 예. 어떤 부스라는 개념보다 예. 광역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더라고요. 지역의 개념. 네, 지역의 개념. 그러니까 예. T4는 뭔가 예. 더 작은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구, 예. 시 요런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 다음 T3로 가면 더 이제 뭐 도, 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T2로 가면 이제 또 단체, 전국을 얘기하는 거고 또 T1으로 가면 이제 프로를 얘기하는 약간 이런 예. 개념으로 더 접근하면서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분명히 생기는데 왜냐면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의견은 왜 T2하고 아니, T3하고 T4를 같이 해서 왜 사람들이 왜 선택해서 그나마 야, 내가 좀 수준이 있으면 최소한 T3라도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어저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T4에서 내가 그런 그 뭔가 단체성 아니면 내가 우수성을 입증받지 않으면 T3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구조가. 그러니까 어느 구조, 지금 현재 부스로 전국 1부라고 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T2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서 선발돼야만 어떻게 보면 선발전 같은 개념의 느낌? 네. 네. 저는 사실 동영상 찍기 전에는 그 네. 이거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네. 대탁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네. 영상이 나올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고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네.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대탁에서 제안한 방안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오히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도 제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리그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지역 기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일을 예를 들면 독일이 뭐 13개 리그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낮은 리그는 그냥 동네에서 모여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동네에서 잘 몇 개 팀 모여서 탁구를 치다가 거기서 이긴 팀은 1년 동안 이제 리그를 해요. 그렇죠. 1년 동안 해서 이긴 팀 상위 리그 팀은 예를 들면 10개 팀이 있어요. 10개 네, 팀 네. 해가지고 1등한 팀은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나머지 팀은 제일 잔존해. 네, 네, 네. 그리고 올라간 팀은 옆에 동네랑 함께 해요, 이제. 네, 네. 옆에 동네랑 같이 샵을 해요. 둘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한 10개 팀 모여가지고 샵을 했는데 이긴 팀은 또 위로 올라가요. 네, 네. 그리고 제일 꼴등 팀은 밑으로 내려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가 5개가 모여서 시합을 하고 네. 더 올라가면 이제 시가 모여서 시합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주 네. 독일은 주니까 주가 모여서 시합을 하고 네. 그래서 최상 리그가 이제 분데스리가인데 그렇죠. 분데스리라는 얘기가 국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체 국가에서 제일 잘 뛰는 팀 10개가 모인 거예요. 네. 그럼 분데스리가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남북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제일 잘 치는 팀, 여기서 잘 치는 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시합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데스리가는 10개 팀이 있고 그 밑에는 20개 팀이 있겠죠. 10개, 그렇죠. 10개 팀. 네, 네. 그 밑에는 40개 팀이 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 구조니까 지역 기반의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성공에 중요하냐면 누구나 자기 팀을 응원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 자기 팀이란 소속감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지역 기반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내 동네에서 쭉 성장한 사람이 나중에 전국대회까지 나가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4 같은 경우는 T4부터 시작해서 T1까지 가려면은 4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4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저는 한 T6나 T7부터 시작해가지고 리그를 더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근데 그 입장도 이해를 가요. 왜냐면은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빠른 시간에 정착을 해야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T4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 상위 사람들만 거의 시합을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부스를 무시하고 또 뭐죠, 그 핸디 제도도 없이 그냥 각 지역에서 팀이 나와가지고 시합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부 선수, 선수부 선수 써가지고 팀을 꾸릴수록 위로 올라갈 거고 아닌 팀은 내려갈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예산이나 현재 과정은 어떻게 보면 4년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4년. 네. 근데 4년 뒤에를 본다면 T4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좀 해결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올라갔으니까. 네. 네. 근데 처음 단계에서는 어차피 핸디가 없는 구조고 또 처음에도 무조건 네. 다 선수든 일부든 다 어차피 T4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처음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조에. 왜냐면 그렇죠. 네. 네, 저도 생각해요. 네. 지금 이게 정착하는 과정까지는 네. 각 부스별로 그 실력이 들쑥날쑥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시간이 네. 지나다 보면 4부보다는 3부가 잘 치고 그렇죠. 3부보다는 2부가 잘 치고 네. 그 다음에 1부가 잘 치고 할 건데 첫 해에는 4부에 있는 모든 팀들의 순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 우리나라 탁구인들의 규모를 볼 때는 그 4부 리그는 좀 약, 좀 짧, 너무 연차가 짧은 경우. 그렇죠. 그런 거 좀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첫 해에는 4부만 있고, 두 번째에는 4부 3부가 네, 네. 시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4부 3부 2부가 네.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3부에서 잘 친 사람이 2부로 올라가겠지만, 네. 3부에서 잘 못 친 사람은 4부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실력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개선안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거 5년이나 6년, 7년 걸려서 일단은 여기서 네. 만약에 이제 어차피 이게 시범 사업이고 네. 현재는 세계 종목만 어차피 세계 종목 안에 들어간 탁구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분명히 이 문광부에서 이게 세계 종목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시범 종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후에는 또 이 기반으로 해서 네. 다른 기반도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예산이 늘어나면은 거기 네. 안에서 어차피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네.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5년, 10년, 6년, 뭐 10년 뭐 더 이상 장기전 네. 베이스로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1부부터 4부까지가 잘 수립이 되면 네. 5년 차에는 4부에서 4부 밑에 리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T5, 네, 만들 수 T6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저의 생각하고 비슷한 안이라서 저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아까도 제가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 단체전으로 다 승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팀 구성이 3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1부고 예. 그 중에 뭐 두 명은 만약에 예. 뭐 잘 좀 하이브스 분들 뭐 5부나 뭐 예. 이렇게 하이브스면 예. 당연히 T4에 나가서 시합을 했을 때 다른 상대 팀들은 1부 1부면 당연히 우리 팀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구조였을 때 이 1부는 한 사람은 승률이 만약에 100%야. 내가 예. 전국 1장이야. 예. 그리고 이 두 명은 이제 좀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우리 팀이 입상을 못 해. 예. 그러면 이 사람은 1부에서도 걔 뭐 탑랭커지만 예. 결론적으로 T3를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저희가 대타가다가도 아,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처음에 문제는 어쩔 수 없어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 랭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요. 했는데 지금 이게 그 유럽식 디비전을 경험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팀이 예를 들면 4부예요. 네. 4부인데 선수 섭외를 못하면 네. 5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 섭외를 잘했으면 3부로 올라가요. 네. 근데 3부로 올라갔더니 다른 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시합을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네. 그럼 우리 팀 선수 중에서 예를 들면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못 쳐. 네. 내보내야죠. 영입해야죠. 내보내고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네. 막 유럽의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도 뭐 예. 아까 얘기하신 분데스리가든지 여러 우리 유럽의 축구부들이 굉장히 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리그에서 보면 그 선수 영입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 영입을 독일에 예를 들면 한 6부부터 영입을 해요. 예. 6부부터 영입을 하고 한 3부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프로 선수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6부, 5부, 4부 이런 선수들은요. 이제 자기가 스카우트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인데 예. 꼭 지역과 상관없이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탁구를 잘 쳐서 나는 예를 들면 3부나 4부를 뛰어야 되는데 네. 내가 좀 탁구를 잘 쳐서 알바를 하고 싶으면 네. 6부에 있는 팀한테 제안을 하죠. 네. 나 6부에서 뛸 테니까 나 게임당 한 10만 원 주겠느냐. 그러면 그래 차비하고 밥값하고 내가 10만 원, 20만 원 줄게. 네. 그래서 그 클럽은 돈이 필요하게 돼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클럽은 자연스럽게 스폰서를 잡죠. 네, 네. 그래서 오스타가 덕지덕지만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붙이고 스폰서를 받아서 그 돈으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 돈이 있어서 좋은 선수 영입을 하면 이 팀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오고 갔었어요. 네. 이제 뭐 대표님도 이제 용품 회사를 하고 계시지만 소규모의 그 팀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 내가 만약에 광고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탁구팀을 내가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내 클럽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뭐 탁구닷컴 클럽을 만들든지 만드는 거죠. 네. 뭐 핑퐁타임 뭐 저기를 만들든지 예. 어떤 클럽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선수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렇게 스카우트 하면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그렇죠. 점점 올라가게끔 해서 나중에는 예. 프로 선수들하고도 저희 팀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 디비전 리그하고
부스 체계의 문제하고 연관시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동호인 팀이 참여하는 개념으로 보시니까 이런 거예요. 네, 네. 우리 동호인에 지금 제일 잘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네. 다른 팀에서는 우리는 지금서 전부 2부로 다 3명을 했어요. 네. 근데 다른 팀에서는 1부 3명 오면 우리가 불공정한 시합이 돼버린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개념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각 동호인마다 잘 치는 선수를 섭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 선수들을 잘 팀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팀 멤버가 3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팀 분데스리가 같은 독일 리그 같은 경우는 낮은 부스는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최상위가 3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명 대 3명으로 하는 것은 아마 운용상의 문제로 시간을 네. 짧게 하고 네. 경기수를 줄이려면은 네.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려면 저는 일단은 T4보다 훨씬 낮은 부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3명보다 대표님의 의견처럼 네.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네. 과정에서 오는 딜레마가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뭐 T4 말고 T5 생기고 T6 생기고 아마 그 밑에는 5명에 6명으로 해야 네. 그래야 지역 탁구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채우려면 많은 사람들이 디비전 리그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범 사업 개념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요. T4로 시작해가지고 T5까지 가는 거. 그런데 네. 이 예산을 가지고 저번 학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너무 소수만을 위한 네. 리그전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정확히 네. 숙지하고서 이 방송을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듣는 내용과 네. 전달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50개 이상인가? 예, 리그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50개. 150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개 종목, 10개 팀씩 해가지고 이게 시군별로 쭉 나눠지잖아요. 다른 종목까지 종목은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고 탁구가 탁구만 해도 이제 구가 있고 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150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거 있죠. 뭐 이거는 만약에 뭐 서울에 뭐 10개, 뭐 어디에 10개, 뭐 20개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역별로 편차를 어느 정도 나눠주긴 하지만 그게 한 150개 이상이 돼야만 그거는 클럽을 된다는 네, 그거 지역 행정 단위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행정 단위로. 행정 단위. 그러니까는 동별로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구별로 할 거냐다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제일 낮은 T4는 동별로 해요. 그러면 그렇죠. 서울시에 몇 개의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 승급이 되면 구별로 해요. 네. 뭐 구별로 예를 들면 구별로 10개 팀씩 하면은 뭐 구가 예를 들면 20개다 그러면 10개 팀씩 하면 그 200개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면은 시별로. 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도별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 구역 단위로 했을 때 190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이거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의적으로 나눠드리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거에 대회를 할 때마다의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6억 이상의 그런 돈을 예산을 찾았을 때 아까 얘기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T5, T6를 못 늘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예산하고 오케이,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네, 네. 150개의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리그마다 들어가야 되는 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네. 그 내역을 만약에 T5, T6까지 늘린다면 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제가 네. 볼 때 그 구조 안에서 짜다 보니까 T4에서 아마 조정이 됐을 것 같은 거 충분히 납득이 되고 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얘기는 이 탁구를 디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다는 것은 탁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 스폰서가 있든지 네. 이 자금이 국가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탁구 경기 내적으로 자금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더 큰 리그가 네,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타계 안으로 그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밀려상 한계도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4개의 리그로 해서 출발을 하되 첫 해에는 T4, 그 다음에 네. T3, T2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스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대표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부스 체계를 한다? 뭐 랭킹제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 가장 문제는 부스 체계를 이걸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직접 가서 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네. T4, T3 이렇게 T로 시작되는 이 단위가 네. 부스는 아니라 네, 하나, 이렇게 하나 이해를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저기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네. 이 시스템으로 해서 네. 이 리그 전에 엘리트 선수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네,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이건 그냥 그냥 간단한 얘기로는 그냥 은퇴한 선수가 아니라 현역 선수가 외부 토의로는 네.
초등학교 애들은 뭐 T4에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었어요. 그냥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에서 뭐 대타기 의견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 T1은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도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데스리가처럼 그런 리그 방식을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저는 근데 거기 그 부분에서 조금 제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현역 선수들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지역 개념의 대표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미 현역 선수들도요, 그 전국 친열을 나오게 되면 다 지역이 있거든요. 아, 그건 아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4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네, 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모든 그 팀들은 지역 연구를 가지고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T1에 가서 현역 선수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현역 선수들의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각 선 그 팀에서 월급을 받는 프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군청에서 돈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네, 대학 네. 선수들은 뭐 그런 거지만은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든지 그러니까 자기들 소속 팀이 있어요. 소속 팀을 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이 리그의 지역 연구 대표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엘리트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그런 지역 연구를 허용하는 엘리트들의 리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1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T1이 출범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T1을 만드는데 지역 연구가 없이 그 선수들 프로 선수들 참여를 시킨다. 그때 와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T4부터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시합의 공정성 문제. 그러니까 네. 왜 그 선수가 그 팀에 뛰느냐. 네. 그리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스폰서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부부터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유럽식 탁구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면 13부부터 올라가려면은 매번 리그에서 1등을 해도요, 15년, 네. 14년 걸리잖아요. 14년 네. 걸리잖아요. 오랜 세월, 그러다가 한두 해 만약에 못하면, 승급 못하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1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그 팀을, 아, 우리 소속팀이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부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이 응원하겠어요? 희열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 경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관중이 발생하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중이 보러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생겨서 네. 좋은 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나온 재원만으로 아주 인기 많은 리그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소속팀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월급을 받고 있고 자기들이 어디 시합 나가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해요. 유럽 리그 같은 경우는 그게 상위 부스로 가면서 그 스카우트를 해나가면서 자기 팀 선수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부 리그에 가서도 외국 선수 제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 하시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프랑스 리그가 예를 들면 여자 리그가 되게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해외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선수들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일부까지 갔는데 응원할 네.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 용병이니까. 네. 관객이 줄었어요. 네. 관객이 줄다 보니까 스폰서를 못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2년 전인가 독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다 중국 선수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아서 스폰서를 못 구해가지고요. 원래 10팀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7팀이가 6팀이가 경기를 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성공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관객이 올 수 있는 형태의 시장성이 담보가 된 그 사람들이 열정을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역 연구제 기반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일부 선수들이 잘, 그러니까 그 프로 선수들이 잘 연계되기 위한 그런 네. 디테일한 방안들이 네.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나중에 이제 대탁에서 향후의 방향에서 어차피 T1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3년 남았으니까 네, 3년도 남은 것도 있고 네. 지금 제가 뭐 우려하고 대표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T4, T3가 많지 맞아요. 그 T4는 T1은 그냥 나중에 협의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나중에 뭐 그 T1 대상들하고 대타 관계자들하고 프로아들하고 이제 네. 또 협의를 해도 되고 근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T4, T3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되려면 T4에서의 잡음이 제일 심하겠죠. 근데 제가 첫 해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욕을 바가지를 먹는 데는 시군에서 욕을 바가지를 먹겠죠. 아, 시군에서. 첫 티포가 시군이니까. 그죠? 정리가 되면 될수록 욕을 덜 먹을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욕을 바가지를 먹으면 시군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출발이 시군이니까요. 근데 과연 이거를 시군에서 그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할 의미를 느낄까? 왜냐면 말씀하신 건 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시군 이제 협회분들. 협회 관계자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금천구면 금천구 탁구협회 관계자분들이라든지 대회 집행자들이겠죠. 아니면, 네? 대회 집행하는 집행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욕을 제일 많이 그렇죠. 먹잖아요. 왜 통합으로 해서 핸디도 없이 네. 통합부스로 해가지고 뭐.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거는 오픈대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전라도에서 왔는데 전라도 이 사람이 몇 붙이는지 잘 모르 얼마 치는지 잘 몰라. 근데 요즘 인터넷이 많죠. 치면 알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지역은 솔직히 좀 알거든 자기 다 알죠. 네. 웬만히 돌아다니면서 근데 저쪽은 왜 다 일부 선수들 나오고 우리는 일밖에 없는데 왜 시합을 붙였느냐. 일단 지역에서는 서로 다 알잖아요. 이게 또 지금 최근에도 또 부스가 제일 잘 돼 있는 곳들이 지역 부스예요. 왜냐면 수원만 보든 수원시 부스 잘 돼 있는데 이미 수원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1부고 우리는 5부고 이러면 벌써 그렇죠. 이 정보가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붙었을 때 네, 이해됩니다. 저도 네, 욕을 바가지로 지금 이제 이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게 많이 좋은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유럽식 디비전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 유럽에 가깝게 했다라는 면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한국 실전에 맞다라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모범답안에 가깝다 이게 네. 제가 좋다고 이해하는 거고요. 한국 실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는 지역 연구가 없어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은 코치 찾아서 저쪽 탁구장에 가기도 하고 저쪽 탁구장에 가기도 하고 네, 네. 동호회가 있지만 이 동호회가 지역 유럽에 이거 가능한 것은요 그 클럽에다가 회원 멤버를 가입을 하면 다른 데를 못 가거든요. 네, 네, 네. 자기 사는 동네 클럽에서 네, 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동네를 잘 안 옮겨 다녀요. 네, 네. 그 우리처럼 이사를 잘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땅덩어리 좀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엄청 이사 다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탁구장도 많이 갈고 이러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탁구장마다 동호회에서 스카우트 붐이 일어서 네. 스카우트 잘한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 기반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 팀을 네. 응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네. 처음부터 인맥에 의해서 좋은 선수 끌어다가 그래서 우승한 팀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유럽의 디비전과 전혀 다른 한국식 스카우트 경쟁이 난무한 인맥과 이게 연구가 필요한 뭐 이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외국에 이제 이런 제도를 먼저 했던 외국에 성공한 사례인 걸로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차피 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걸로 해서 탁구의 부스를 잡는다, 부스하고 뭐가 상관이 있다, 이 개념은 완전히 버려야겠다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이팅이나 부스는 관련이 없어요. 네. 이건 좀 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네. 개개인별로 단체전 내에서 이제 승률이 좀 올라가면 그게 이제 이후에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서 따로 레이팅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네. 네.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근데 네. 유럽도 레이팅이 있고 미국도 레이팅이 있지만은 유럽의 레이팅도 사실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레이팅이 높아도 자기가 낮은 부스에 가서 칠 수 있고 네. 레이팅이 낮아도 높은 부스에 가서 칠 수 있어요. 이건 다 개별별로 클럽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클럽이 돈이 많으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네. 완전 프로 선수인데 우리 팀에서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어차피 축구는 단체 경기다 보니까 단체 경기 안에서 개개인의 능력치를 평가해서 그 능력이 성적이 안 좋더라도 능력이 좋은 선수 스카우트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서 좋은 승률이 올라가거나 승패에 관련된 거를 최종적으로 아마 동호인분들이 바라는 그 단계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시행이 되고 하다 보면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과 갖고서 레이팅으로 가는 자료를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차피 이거는 저기 핸디제도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돼서 부스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한 10부까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핸디 제도는 아마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네, 없죠. 자기가 어느 부스에 치느냐만 의미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실력이 그 실력이 때문에 거기서 칠 수도 있겠지만 인맥에 의해서 나는 고향이 여기니까 네. 나는 여기 사니까 이래서 칠 수도 있는 거고 내 친구가 엄청 친해요 이렇게 둘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같은 팀에서 있고 싶어. 근데 친구는 같잖아. 나는 못 쳐. 그래도 같이 다니니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논외의 문제가 돼버릴 거예요. 레이팅,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글에도 썼는데 레이팅이 왜 필요하냐면 미국에서 필요한 거예요. 독일에도 레이팅이 있지만은 독일의 레이팅은 미국처럼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왜 필요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 연구 없이 한 곳에 모여서 시작을 하거든요. 한국이 미국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한국도 이 사람이 레이팅이 뭔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픈되면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시합을 붙여야 되니까 레이팅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레이팅이 높은 사람이 너무 레이팅 낮은 사람은 시합을 안 하도록.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잘 알아서 동네끼리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레이팅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유럽식 디비전 리그가 정착이 되면 사실 레이팅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될 거고요. 핸디 제도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같은 디비전끼리 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6부야. 근데 아 오늘 2부랑 쳤어. 그러면 오늘 게임 너무 내가 뭐 많이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는 거지. 그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의 그 클럽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팀오볼도 예를 들면 같은 클럽에서 친다. 근데 부수 낮은 사람이 팀오볼하고 시합할 수 있냐?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클럽에 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디비전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의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만약에 네. 뭐 삼성생명이라는 팀이 있으면 T1 팀이 있고 T2 팀이 있고 T3 그렇죠, 팀이 있고 그렇죠. T4 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한 번에서 팀오볼은 T1에 있는 삼성생명이고 그렇죠. 나는 T4에 있는 삼성생명인데 네. 같은 클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클럽이 갔다 그래서 그 클럽 내에서 함께 그러니까 물론 보긴 하겠지만 같이 진동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부수가 잘 정립이 되면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리그가 잘 디비전이 잘 정리가 되면 현재의 부수의 문제들은 상당히 약화될 거고 자연스럽게 요구사항도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레이팅에 대한 요구는 지금 현재 핸디드들을 적용을 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이게 아무리 잘 돼도요 한국식 탁구 문화는요 이런 유럽식 리그전이 아니고 그냥 한날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시작하고 그날 경기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5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참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가지고 메달 따든지 승부 가든지 부스 승부 가든지 이게 결정이 나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건 것 같고 맞아요. 저거는 저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탁이 저것 때문에 레이팅이 필요할 수 있어. 예, 예.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레이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긴 하겠지.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건 이거예요. 레이팅과 부수 상관없어요. 이 사업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어저께 유승민 회장님이 뭐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전국의 탁구인이 몇 명이냐고. 예. 그러면 물어보면 누구나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못하죠. 자료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자료를 또 여기서 만들어내고 네. 그 동호인들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윗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거 갖고 예산을 따오고 네. 우리가 100만 명 있다고 그러면 100원 줄 거 그렇죠. 10만 명 있다고 하면 10원 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 예산은 인원수 대비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제가 탁구계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뭐 10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2만 명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돈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자료들을 잘 만들어내면 또 다른 예산을 또 받아서 아니면 대탁 입장에서도 그걸 공론화해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어저께 가서 저는 정확하게 느끼고 왔거든요. 예. 아 이건 다른 거구나. 예. 저도 어제 글을 썼을 때는 사실 저는 오해를 했거든요. 이게 그 T1234가 없어지고 그냥 모든 팀들이 그냥 시작하는 뭐 그러니까 핸디 없이 하는 그런 좀 무질서한 경기인 것처럼 저는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유럽식 탁구 리그를 한국에 적용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 유럽식이거든요. 유럽식 탁구를 적용하는 건데 한국은 그래도 미국식에 제가 뭐 굳이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인데 우리는 하루에 모여서 경기 결과가 그날 밤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이건 부스 그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건데 이것이 태양 탁구의 저변 확대까지 이어지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부스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 정리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협회와 또 문광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 우리는 그걸 지켜본 입장에서 이거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탁구 발전을 위한 하나의 부가 콘텐츠 연료? 네, 부가 콘텐츠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의 부스 문제 또는 레이팅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한국식 태권도 저는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니까 이걸 하면서 이것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잘 정착이 되려면 제일 문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지역 연고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지역 연고 개념이 너무 없어요. 고향 뭐 자기가 고향이 있지만은 고향 떠난 사람들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유럽식의 한 곳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들의, 거기에 또 클럽에 소속이 되면 그 클럽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지역 연구에 바탕한 열정이 반영이 돼서 찾아오는 관중이 생기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스폰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탁구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링이 한국은 불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국가 지원을 언제까지 쓸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하면 지역 연구 기능을 만들 것이냐, 이게 하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차피 어저께 오셨어야 되는데. 아니요, 전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제가 뭐 왔어도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어저께 참여해서 들었던 내용하고 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잘 찾아온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요? 좀 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뭐 궁금증도 있고요.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아닌데 이렇게 네. 말이 맞나. 네. 근데 지금 오늘 사실 뵙고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대탁의 입장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탁의 입장을 또 직접적으로 듣고 나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예. 이유를 듣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네요. 예.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덕분에 지금 많은 탁구인들이 되게 관심 갖고 있는 건데 네. 저희 두 사람이 얘기를 통해서 많이들 납득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컨텐츠. 일단은 예. 대탁이 저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겠죠. 뭐 아, 많이 알려라. 그리고 대탁이 욕 좀 안 먹게끔 홍보 좀 잘 해줘라. 아, 예, 네. 이유 좀 잘 설명해 줘라. 이런 대변인 역할을 원해서 어차피 제한테 예. 어저께 그 자리를 제안한 것 같기도 해서요. 예. 예, 여기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